문장의 흐름에 맞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문장하고 1번까지는 보통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까지를 쭉 읽으면서 마음 편하게 엄마의 품처럼 편하게 앉아갖고 그냥 쭉 읽어. 엄마 품이 불편해요? 그건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를 쭉 읽으면서 소재를 찾아내세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소재는 나와야지 뭐 인간적으로. 그리고 2, 3, 4, 5가 찐따를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꼭 딴 얘기하는 새끼 있잖아 이 안에. 그걸 딱 고르는데 얘는 보통 뺐을 때 정답이 앞뒤의 흐름이 좋아야 되죠. 원래는 없던 문장을 넣은 거니까. 그지? 한번 소재를 봅시다. Repurposed clothing tells an even more complex tale than that of a second-hand garment. 적혀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적을 갖고 있는 옷이니까 옷을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에 비해서? 뒤에 있는 that of second-hand garment에 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that은요. 대명사인데 이렇게 대명사로 대시 나오면 저것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대시라는 거는 저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that하고 those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게끔 문법에 출제가 되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명사예요. 근데 이 녀석이 쓰여지는 이유는 같은 문장 안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쟤는 저 앞에 어떤 단어를 지칭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구입니다. of second hand garment. second hand니까 중고죠. 중고 섬유 내지는 중고품으로 쓰여지는 섬유자재 요런 것들의 그것보다 더 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고 쓰여지는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요? 이 문법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야. 서울의 인구는 뭐 도쿄의 그것보다 더 작다. 우린 보통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서울의 인구는 도쿄보다 적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도쿄랑 서울의 인구를 비교해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도쿄의 그것 즉 인구수에 비해서 더 적다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대시 바로 대명사로 쓰여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락상 봤을 때는 repurpose의 clothing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second hand garment의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repurposed clothing이 갖고 있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내려와서 이제 볼까요? 자 최근까지 옷감 they were extensively altered from their original form 원래 형태에서 alter 변경됐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런 것들은 빈번하게 간과됐었어요. were frequently overlooked museum collection museum collection에서 as 왜냐면 그것이 믿어졌거든요. 대절이라고 their alteration rendered them inauthentic 그것들은 어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질서보다는 원래 것이 아니다 inauthentic 했다는 느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뭐냐면 뮤지엄이니까 옷감이 있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인 거야. 예를 들어 옛날 군인들이 입던 옷인데 그걸 찢어갖고 뭐 손수건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재활용을 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목적을 바꿔서 쓴 거니까. 근데 그걸 웬만하면은 박물관에서는 잘 안 썼다는 거지. 아이 저거 왠지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아니야 라고 안 썼다는 거죠. 왜냐면 그 자체가 이거 짜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가요? 오늘날 하지만 today analysis of such object by scholars like Alexander Palmer fashion curator at the Royal Ontario Museum Toronto as well as the embraces in reports detected by and high-end fashion label 동사는 have imbued입니다. 맞죠? 그리고 with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병렬 구조로 중간에 나와 있는 as well as를 보면은 일단 embrac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alysis 이 두 가지가 have imbued가 돼서
변경된 이 물체들에게 newfound significance, 새로 발견된 중요성을 불어넣었다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토론토에 있는 로열 온타리오 뮤지엄에 있는 패션 큐레이터인 알렉산더 팔머라는 사람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물체들이나 목적 이 물체들을 분석한 거, 그리고 또한 어떤 거냐면 하이엔드 패션 라벨을 통해서 레이블에 의해서 기술을 리퍼퍼싱 테크닉을 받아들인 거죠. 새롭게 한 것은 결국 새롭게 이런 물체들을 변경된 것들을 의미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음, such clothing is now used to provide insight on the high value placed on textile in the past, as well as to how that value that has diminished over time 나와 있죠. 병렬 구조 또 나와 있기 때문에 as well as 보이나? 그러면 뒤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to how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to how 이하가 나왔으니까 얘랑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전치사구이니까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초록색하고 요 초록색 두 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동사는 be used to 무슨 뜻?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텍스타일, 섬유질에다가 놓여져 있던 높은 가치, 높은 가치를 쓰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such clothing 때문에 요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repurpose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 한번 바꾼 옛날 장군님이 입던 옷을 찢어서 만든 혹은 그 부분을 변형해서 만든 손수건의 가치 뭐 요런 것들이에요. 이해가요? 그런 것들이 아 옛날에는 이 섬유에 대해 많은 가치가 두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 가치가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요? 네. 과거에 second hand or recycled clothes goods were typically utilized for markedly different reasons.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second hand 즉 중고품이나 recycled good 재활용되어 있는 그 옷감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보통 어떤 여러가지 마켓이 다른 이유 때문에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thrift, 절약, 그 다음에 economic necessity, 경제적인 필수품, appreciation for well-made material, 잘 만들어진 내용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감상 내지는 감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가 됩니다. 3번은 과거에 어떻게 재활용품을 썼는가 내용이죠. 그럼 3번 같은 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 의해서 recycle, repurpose clothing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혹은 그걸 다시 재조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3번은 좀 구별된 내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3번이 정답이면 2번과 4번의 흐름이 좋아야지. 4번 읽어봅시다. Examining remade garment는 또한 highlight, 또한에다 또 색깔을 칠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highlight resourcefulness and skill that is all but lost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절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전체였지만 지금에서는 현대의 패션 산업에서는 사라졌거나 망실된 스킬이나 자원이 풍족한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remade garment 라고 적혀 있으니까 remade garment가 뭐예요? 다시 만든 거니까 repurpose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2번과 4번 흐름이 어떤가 연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번에는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4번은 다시 만든 garment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맥락이니까 그죠? 5번 많은 방식에서 이러한 garment 또 정답의 근거 이러한 옷감들은 acted as early model of sustainability 뭐라고 적혀있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모델, 초창기의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끝낼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전체 내용은 다시 만든 옷 혹은 뭐 털실 같은 거를 다시 풀러서 하는 거니까 내용에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이제 그 일반적인 옷감이 아니에요. 옷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번은 과거에는 왜 이런 옷을 다시 재활용했는가. 여기 세컨드핸드 가먼트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서 3번을 정답으로 하고 4, 5번은 같은 가먼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네.